첫방을 잘 가야 돼. 내가 오늘 멘탈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첫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 근데 햄스터님 저한테 집착 좀 그만하세요. 개돼지 똥보녀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네인 줄 알려주세요. 아 싫다고 병신아. 어, 알려달라고요. 친척 알면 되는 왜? 거지 씨발. 그게 뭐지 팔려 개새끼야. 아 님 닉네임 알려주세요 그럼. 아니 두 분이서 싸우고 계시네. 아니 저분이 미친 척하고 아이디 알려달라 지랄하는데. 무슨 아이디요? 인스타요. 아니 뭘 인스타야. 롤 아이디 알려달라는 건데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에요? 병신아. 아니 알려달라니까요. 싫다니까? 싫다는데 좀 아가리 좀 상대방이 싫다고 하는데 왜 자꾸 강요하세요? 아 소리를 지르시네. 아니 알려준다 했잖아요. 장비도 아니고 소리를 지르세요. 저분 사탄 들렸는데? 시발 미친년? 아니 햄스터니 아, 뭐야? 당사자가 싫어하시잖아요. 아니 당사자가 준다 했는데 방금 5분 전까지 제가 언제 이거 아 근데 그 롤 아이디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저분하고 저하고 저 원래 아는 사이였는데 옛날부터요? 네 뭘 알 친구예요? 저번에 저 스토킹 했어요. 뭐라고요? 햄스터니 이제 아가리 좀 닥쳐보세요. 아니 님들이 들어와가지고 껴들어가지고 왜 나한테 지랄이야? 쪽지로 말씀하세요. 아, 알려준다 했잖아 닉네임. 아니 그러니까 누가 님이 스토커인데요? 님이요. 제가요? 네. 님이 들어와놓고 저한테 스토커를 하세요. 아 X같네. 꺼져. 너랑 롤 안해 씨발. 아니 맞죠. 안해 안해. 아니 맞잖아요. 아 롤 같이 할 상대를 찾느라 저러신 건가요? 아니 전부터 같이 하기로 했는데 자꾸 본인 아이디만 안 까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언제요? 님이랑 언제 같이 하기로 했는데? 아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내가 어떻게 말할 건지. 그러니까 거지. 그 기억이 조작이 됐건 아니면 네. 저분이 이제 모르쇠로 일관하건 지금은 알리고 싶지 않은 상태잖아요. 아, 그만하시죠. 저 괜히 공격당하니까 미친 척하는 것 같은데. 맞아요 그만하세요. 네 그만하세요. 그래, 싸우지 말고. 자꾸 남녀간에 이렇게 자꾸 분열하고 이런 거 굉장히 아, 보기 좋지 않습니다. 아 꺼져. 아니 그거 있잖아 롤 같이 하는 거 돈 내고. 아 씨발 아저씨는 나가고. 다들 뭐 하고 계신가? 당신 기다리고 있었어. 두 분 분열하는 거 보고 있었죠. 아 저는 방금 봤는데 제가 뭐 따라다니는데. 그거 아저 방 공간인데. 뭐라고요? 팝콘 각이라고. 팝콘 각이요? 응. CGV도 못 가는 병신 새끼. 아 씨발. 뭐 이렇게 많이 들어. 방에 좀 코트님,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네. 코트님 따라가서 지랄하는 것 같은데. 아 근데 그거는 제 영향이 아닙니다. 예, 지들이 들어오는 거지 자발적인 거지 뭐 제가 영향을 준 게 아니니까요. 예. 전철TV. 어 안경 뭐예요? 누가 안경이요? 저 안경 끼긴 했는데 어떻게 아세요? 아니 말고요. 누구요? 코트님이요. 아 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코트님 안경 끼셨어요? 네네. 우와. 아 근데 코트님. 아, 근데 뭔가 못 볼 걸 본 것 마냥 우와라고 하시는 건 좀 약간 그게 아니라 이게 지나치신데요? 코가 무슨 열매가 핀 건가요? 뭐 예? 코가 왜 이렇게 퍼지셨어요? 아니 근데 방자님께서 뭐가 잘났다고 코트님 너무 지적하세요? 저는 두 분 다 네네. 아니 뭐 본인들 외모를 깐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이렇게 다른 아니, 사람을 아니. 이렇게 지적하는 거는 굉장히 좀 비겁한 행동이 아닌가. 그렇죠. 어떻게 보면 예. 좀 그렇죠. 근데 왜 거드세요 고르케님 뒤에서? 약간 김하나 닮았다. 아, 그 소속 DJ이신데. 아 죄송합니다. 야야 방장아 저분 약간 파티마 닮으셨잖아. 고르케님 얼굴 까실래요? 얼굴이... 저랑 같이 깔래요? 아니요. 아니, 못 가면서 왜 거드세요? 아, 네. 또 들어오니까 놀래갖고, 응? 왜 괜히 끼어들지, 저 새끼? 야, 방장아, 방장아, 너 구글에다가 파티마 검색해봐. 저 파티마님하고 굉장히 닮았지 않아? 파티마요? 어. 그 당사자가 들어와 있는데 뭐 파티마 닮았지 않아 이렇게 하는 거 굉장히 좀 예의가 좀 어긋나는데요? 그쵸,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앞에 있는데. 아니, 저 그러니까. 파티마님 방장 좋아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미친 개병신 뚱녀가 본인 네? 면상도 안 까고. 근데 햄스터님. 아니 근데 파티마님 왜 어때서 왜 저한테 욕을 햄스터 발 똑같이 생겨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누굴 닮았다라는 거 자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자체가 굉장히 좀 그 예의에 어긋난다 이 말이죠 햄스터님. 아니 본인이 얼굴 까신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상태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본인 뭐 네. 얼굴 깔 수 있어요? 인스타 하세요? 저분 인스타 하겠어요? 버튼이? 에휴 씨발 상처받으셨으면 죄송합니다. 카카오 스토리 하실 것 같아요.
카카오 스토리도 없을 것 같은데 그냥 라인 이런 거나 하실 것 같은데. 아. 남 얼굴 가지고 공격을 하세요. 아, 햄스터님 뭐 닮았는데요? 연예인 누구 닮으셨어요, 햄스터님? 햄스터님은 누구 닮았어요? 저요? 네네. 저 약간 시라이시세이? 시라손이요? 시라이시세이? 시라손이 시라... 아니, 제가 못 들어봤어요. 어, 시라손 재밌었다. 예. 네. 아, 아까 좀 기분이 안 좋았는데 시라손이 얘기 들으니까 좀 빵 터지네요. 재밌네요. 네, 커튼이 좀 풀어주세요. 기분이 좋았어요. 아, 감사합니다. 아, 계속 하셔도 돼요. 이제 파티만이 뭐니 하셔도 됩니다. 예. 근데 솔직히 남들 얼굴 깔 정도가 안 되거든요, 토큰 바닥은. 저. 근데 본인 얼굴 당당하게 까고 하는 사람들은 괜찮아요. 근데 제가 수많은 인스타방 들어가 봤거든요. 네네. 근데 외모가 잘난 사람들은 굳이 남 외모를 헐뜯지 않더라고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맞죠. 그게 맞죠. 근데 네. 방자님께서 아까 코가 크다 했잖아요. 저 제 코 크다는 건데. 아 그래요? 그러니까 네. 그래도 햄스터님이 더 심했죠. 아니 이제 와서 둘 다 잘못을 했는데 이제 와서 저 새끼가 더 나빠요. 저 새끼가 더 나빠요. 하는 거는 굉장히 더러운 한녀의 수준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어쩔 수 없는 게 토큰 예. 바닥 여자를 커버를 이 와중에 갈라치게 하는 저 햄스터님이 굉장히 치졸하고 더럽고 비열하다는 아니, 생각을 하네요. 아니 웃기게 토큰님도 토큰 사람들 몰카 찍으신 다음에 유튜브에 올리시잖아요. 아 갑자기 몰카라는 표현을 쓰시네요? 아니 화가 나면 이게 어떻게 몰카입니까? 몰녹이죠. 예? 이거 몰카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아니 맞죠. 허락 안 받고 그냥 막 올리는 건데 저희들의 목소리가 아니 그럼 그렇게 따지자면 수많은 게임 스트리머들은 배그를 하건 오버워치를 하건 거기 이제 음성 채팅에 같이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도 몰카인가요? 좀 수준대가리 맞는 소리를 하세요. 이 개병신년아. 네? 아니 왜 욕을 닉네임도 하세요? 닉네임도 햄스터 입에 넣기? 미친 새끼네 이거. 아니 왜 귀여울 것 같은데 방장님도 코트님도 여장하시면? 에? 뭔 개잡 소리야. 그런 본인이 탈코렛을 탄 거 알겠는데. 그 좀 말씀하시면서 계속 아니, 이렇게 전두엽 망가진 것 같아요. 전까지 저랑 친하게 지냈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방송 한번 타니까 지금 코트님 편드시는 거 좀 역겹네요. 이제 와서 꼬리 자르게 한다고 방장님한테 뭐라고 하시는데 방장님이 아니, 저런 스탠스를 가는 게 맞죠. 아니 방장님이 본인 스스로가 인정을 했잖아요. 정당하지 않다고. 자기가 얼굴 깔 자신이 없으면 남의 외모 까면 안 된다. 라고 인정을 하셨잖아요. 방장님이. 아 근데 죄송한데 신규님 그 전에 있었거든요? 햄스터님 닉네임 달라 했지 않나요, 신규님? 아 햄스터님 이렇게 주체의식이 없으세요? 여기 기생했다 저기 기생했다가 에? 자기가 표적 쏠리는 것 같으니까 어떻게든지 아니, 데미지 분산시켜보려고.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님이 아 그냥 또 이걸로 넘어가니까 그만하죠. 근데 예 그러니까 저도 그만하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님이 말하기 싫으니까 주제 돌리는 거 봐. 뭘 와, 말하기 진짜. 싫어요. 아니 커튼님 들어오기 전까지 좋다 했잖아요. 제가 언제요. 나랑 계속 대화했으면 웃긴다. 뭔 대화를 해요. 대답도 안 했는데 미친 와, 벌레 같은 놈. 이제 방송 타니까 또 연병하는 거 봐. 개병신년. 아니 진짜 그 개병신년이란 말이 굉장히 좀 천박하긴 한데 아주 딱 들어맞는 말 같네요. 닉네임 변경 아니, 이력 보세요. 이게 사람 새끼입니까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봐보세요. 보디 파괴, 예? 이누마키 토게, 요시다 히로후미, 고양이, 병진현, 토사이온나. 저 닉네임 변경 이력이거든요 이게. 저게 사람 새끼냐는 얘기죠. 예. 호주국자. 호주국자라고 하면 이제 그 사람이잖아요. 그 페미의 유명한 그 데모 각건배의 바로 밑에 정도 되는 그 저거는 저도 처음 보는데 호주국자라는 닉네임을 쓴다는 것만은 사상 자체가 위험해. 그쪽으로 굉장히 좀 많이 이렇게 좀 쏠려있다. 그 호주 가셔가지고 이제 그 저 허세부리다가 그 저 뭐라 그러죠? 남자 어린애 갖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그 전문용어 쇼타? 나도 피면 되니까 예. 효린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 당시 굉장히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돼갖고 깜빵 같았잖아요 그분. 닉네임을 호주국자로 바꿨다라는 거는 그쪽 사상이랑 굉장히 좀 같이 맞물린다라는 거거든요.
더럽네요, 햄스터님. 말씀하시는 톤으로 봐서 이게 좀 추악한 새끼인 건 알겠는데, 아, 과하네. 에? 친해요. 어? 이거 끊긴다. 왜 끊기지? 아 됐다, 쟤 아, 맞네요. 여친 있으니 강퇴하니까 풀렸네. 저 사람이 어태커였나 보네요? 제가 오더했어요. 어 근데 에임이 좋으시네. 어떻게 하셨죠? 토콘 15년 차이 짬밥이죠. 아니, 15년 그러니까, 하셨어요 토콘을? 그러니까 무언가에 15년 네. 12회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왜 그걸 토콘에 쏟으세요? 아 왜요? 제이가 인생 여기다 꼬라박겠다는데 그러니까 근데 여기 높은 확률로 높은 확률로 토콘에서 이제 공격적인 성향 보이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현실이 안 풀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아 여기 사회예요. 네. 국님 햄스터님 어? 무슨 일 하세요? 저 같으니까. 아 햄스터님. 네네네. 무슨 일 하세요? 저 일 안 해요. 아 15년간 그러면은 근데 토콘으로 매일 출근하시면서 일을 안 한다고 하시면 아 근데 15년 동안 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요즘 방송 컨텐츠로 자주 하는데 네네 저분 본 적이 거의 없어갖고 뭘 본 적이 없어요. 님 영상에만 3번 올라갔는데 마음껏 올려가지고 에? 아 3번이나 박제됐어요? 네 아니 뭐 가만있는데 갖고 링크 아이 그러면은 굉장히 좀 저기 님 여기는 페미 맞죠? 이러는데 존나 짜증나. 아 근데 왜 아니 좀 방송에서 근데 그래놓고 왜 연예인 적 히스토리 안 잡는 거예요? 아 근데 제 방송에 큰 이제 개국 공신이자 그 기여도가 크신 분이었네. 아니 기분 나빠. 나 에. 솔직히 그냥 컨셉으로 하는 건데 그때마다 기여와가지고 저 박재한남이 정기님들하고 돌리돌림했잖아요. 완전. 제... 어쨌건 뭐 제 방송 이렇게 자주 나오셔갖고 뭐 세 번이나 출연하셨다고 하는데 예 좀 방송에 꾸준한 뗄감으로 이렇게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인 하나를 희생해가지고. 그럼 저 기프티콘 주실 수 있으세요? 기프티콘이요? 네. 뭐 어떤 거 드릴까요? 아, 저는 배달 가능한 게 좋아가지고 일단 자담치킨 제외하고 아무거나 주시면 될 거예요. 근데 보통 제가 많은 빌런들이랑 대화를 해봤는데 자존감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으신 분 같아요 보니까. 예. 네. 부끄러움도 없고 한치 앞에 그냥 익명에 숨는 거 자체 너무나도 이게 본인 스스로가 컨셉질이라고 하는데 컨셉에 완전 갇히신 것 같거든요. 자기 삶이 없는 완전 호러화됐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선물 받아본 적이 단 한 번 없어서.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보통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하면 자존심 상해갖고 안 하거든요. 닥쳐. 예 공격적인 성향 보이는 사람들 대부분이 닥쳐. 자존심이 세거든요. 근데 제가 딱히 코트님한테 공격을 한 거 없어요. 저 파티마님 감사합니다. 공격수네. 공격수네. 아 콤님. 뭐가 뜨거운데요? 아 전혀 복으로 끄는 거 족같네. 그러니까. 야 내가 말하고 있잖아. 왜 이렇게 한마디씩 이년 왜 이래? 갑자기 나한테 보적보하는데 미친년. 콤님 콤님. 상대방은 사람이 아닙니다. 두 분 상황극까지 갑자기. 네, 상대방은 사람이 아니고요. 두 분 친구잖아요. 짐승이랑은 말을 안 듣는. 네 상대방은. 아니 짐승 같은 년이 냄새 맡고 돌아와가지고 갑자기 복으로 끄네. 야 이 자리 없어. 복으로가 뭡니까 단어 선택이 그게. 몇 살이세요 햄스터님? 나이도 아, 처먹을 전... 만큼 처먹은 양반이 보그로니 뭐 이런 얘기 쓰니까 굉장히 좀 소름이 돋을라 그러네. 보겸은 좋아하세요. 아 참. 그럼 현실에선 괜찮으신가요? 현실에선 저도 젠틀하죠. 아니 젠틀하다고요? 젠틀 몬스터 아니. 젠틀하다. 젠틀이 뭔 줄 알아요? 몬스터네. 닉네임 호주국자에서 나는 딱 수준 보여버리네.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진짜. 호주국자가 뭐죠 도대체? 그 유명한 인물이 있어요. 그 페미 그렇네. 한창 열풍이고 우리나라 이제 페미 암흑기가 도래하던 딱 그 시기에 예, 그 도입기 때 각건배랑 같이 어깨를 나란히 했던 페미 여전사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뭐 호주 가가지고 이제 워킹홀리데이 뭐 보모 좀 하려고 이제 들어갔었는데 영어 좀 해가지고 들어가는 첫날부터 버스 그 정류장에서 꼬맹이가 앉아있었는데 남자애가 이제 서양 남자애가 앉아있으니까 그거 이제 몰카 뒤에서 촬영해가지고 서양은 그게 법이 굉장히 세거든요. 근데 그 뒤에서 촬영하고 뭐 쇼린이 뭐 어떻게 하고 싶다 하면서 이렇게
글을 쓴 거죠. 우리나라에서 그냥 성별만 바꿔갖고 그런 일이 있었다? 매장당하죠. 아 근데 혹시 어떻게 이렇게 잘 아시죠? 아 제가 좀 팸이 좀 연구했기 때문에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5분님 강퇴해주세요. 근데 ZZ님도 계속 빨팽인데 이거 강퇴해주세요. 네 알아서 나가네요. 나도 왜 빨팽이지? 잘하네. 무식님. 네. 마이크 줄여주세요. 아니 재미가 없네요 근데 햄스터님 비영신년. 아. 저 개새끼가. 근데 저분 고개 숙이질 않네. 바로 좀 조용해져가지고. 그러니까요. 아니 좀. 아니 근데 코트님은 좀 웃기신 게 자기에 대해서 조금만 공격하면은 바로 고소 때리는 사람이라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어. 저한테 고소 당해보셨어요? 뭐야? 아니 양치를 안 하시면서 왜 양치하는 척을? 갑자기 잠수하네. 갑자기 왜 바다에 빠지세요, 병신년? 아니 한강으로 가세요, 햄스터님. 저랑 손잡고 빠지시죠? 지금. 저도 지금 좋네요. 당장 연탄 사놨는데. 아 근데 아우 나 지금 현실에서 패미하는 사람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내 쌍에는 왜 이렇게 많지? 현실에 숨어 있어요, 코트님. 아 진짜 그런. 티를 안 내는 거죠? 네네. 근데 아, 현실에서 그 실제로 패미하시는 분들은 현실에서 남자친구 있으시거든요. 아 진짜요? 네, 네. 그런 거 말고 제가 남자 연예인 갤러리를 많이 해봤는데 남연계요? 네. 그 진짜들만 마이클, 한다는 마이클, 그 남연계를 하셨다고요? 마이클은 괜찮아요 저. 아 차무신님 아갈빡 좀 싸무시면 안 될까요? 아니 제가 말하겠다 시발 새끼야. 어 욕하지 마세요. 수준 떨어져요. 어 죄송합니다. 예예예. 예. 갤러리를 도대체 몇 개 하시는 거예요 햄스터님? 아, 햄스터님 네네네 그 존댓말 같은 거 하지 말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좀 정신병 같아요. 좀 뭔가 느낌이 말씀하시는 게. 저 근데 님한테 계속 존댓말을 하고 있는데. 아니 뭐 욕했다가 아까 지금 사상이 굉장히 썩어 문드러진 인간이 존댓말을 쓴다는 것 자체가. 아 그래도 좀, 예. 그런 건 지켜야죠. 아 진짜 무섭네. 아 이제 오. 아 진짜 무섭다. 아 뭐 그런 걸 따져. 코트야 너 죽일래? 아 제발 꺼져. 아 정말 들러붙지 말고 이 거머리 같은 새끼야. 응? 태풍아 꺼져. 태풍님 아, 부르니까 말도 못하는 거 봐. 저 병신 저랑 말을 해봐 태풍아. 아, 태풍아 말을 해봐. 뭐야 이씨. 그러면 햄스터님은 이제 좀 약간 그 자국민의 남자들을 약간 혐오하시겠네요? 진짜로 실제로? 아 저는 혐오하진 않아요. 근데 왜 컨셉이에요? 아 저는 컨셉도 아니고 그냥 인간 자체를 혐오해요. 인간을 혐오한다? 네. 어 좀 새로운 발상이네. 이런 사람은 처음 보는데 진짜로? 그 혐오의 근원이 어디예요? 어디서 온 거예요? 그냥 밖에 나가는 순간 제일 드는 생각이 딱 두 가지거든요. 네. 하나는 아 햇빛. 하나는 아 사람. 아. 저는 그냥 태어났을 때부터 햇빛과 사람을 싫어했어요. 인간 혐오로 하시는 거죠? 네. 인간을? 네. 완전 사회성이 아예 없으신 것 같은데 그래도 어떻게 밖에서 그 가면을 잘 쓰고 다니시나 보네? 그렇죠. 쓰고 다녀야지 이제 저도 먹고 사니까. 혹시 몸무게랑 키가 자본주의는? 어떻게 되세요? 자본주의는? 현안할게요, 왕자님. 아니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병신 같은 새끼. 어? 저렇게 반응하는가? 아니 저 사람 다 알면서 저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저 놀리시려고. 키랑 몸무게 물어봤다고 얼로로로 부배짓을 하네. 부배세요? 박사님하고 아, 저하고 원래 안 하는데 놀리려고 저러시는 거예요. 아니 박사님이랑 알았건 말았건 알 바 없고요. 아 방송 소리 꺼라 이 병신아. 키랑 몸무게 물어봤다고 이렇게 막 콤님 저러시네. 아 근데 햄스터님 콤님 왜요? 뭐 하세요 님? 밥 먹는데요. 경상도 쪽이네 말투가. 아 근데 진짜 아니 인형 완전 미친년이야 씨발. 나한테 지랄 존나해. 키 몸무게 몇이에요? 작초 미친년아. 아, 근데 진짜 여기서부터 판별이 된 게 뭐냐면 자기가 주목받으니까 어디서 씨 개짓을 짓는 같은 걸 말하려고 다른 여자 몸무게 물어보는 거 봐. 웬만하면은 여성분들끼리는 이게 네네 연대를 하고 그 네네. 여성 특유의 어떤 그런 그 공감 능력이 발휘가 돼갖고 서로 지켜주거든요. 콤님 같은 경우는 어디서 짐승 같은 게 사람한테 말을 거냐고 햄스터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네. 햄스터님 짐승입니까?
아, 저처럼 귀여운 짐승 있으면 누군가 걷어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키랑 몸무게가 어떻게 되세요? 걷어 차겠죠. 크게 웃지 마세요. 아, 왜 다른 남자들이 웃는 건 괜찮은데 아, 콩님이 웃는 걸 싫어하세요? 아니, 저한테 더 잘 들렸어요. 콩님이 웃는 게 좀 마음에 안 드세요? 네. 왜요? 님이 콩님보다 우월할 것 같아요? 여성으로서? 아니 그런진 않을 것 같고 콩님이 더 이쁘실 것 같아요. 아니면 혹시 편부부 가정인가요? 죄송합니다. 방장님 그런 식의 접근 진짜 안 좋은 거 같아요. 아 제가 그쪽이라서. 아 그래요? 네네. 콩님. 네. 콩님은 뭐 좀 그런 거 없죠? 그 뭐 좀 편견 같은 거? 남자에 대한? 아 네 전 없습니다. 아 대한민국 남자를 사랑하십니까? 남자 좋죠. 예, 아, 저기 아주 정상적인 반응이네요. 네, 저게 일반적인 여성이죠. 햄스터님은 네? 남자 친구 사귀어본 적 있어요? 아니 없. 한 번도? 아니 대답도 턱 다 빠져가지고 네? 이 지랄하는데. 아. 아, 왜 자꾸 웃어요? 웃기지도 않는데. 아니, 웃을 수도 있죠. 왜 자꾸 웃음 통제하세요? 웃음 빼고 다 웃겨요, 미친년아. 미친년이라 하잖아요, 님. 이 방 욕설 급지방이잖아. 황태해 주세요. 황태해 주세요. 근데 햄스터님이 이런 상황을 많이 맞닥뜨려다 봤나 보다. 이제 사람들이 막 자기 싫어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그냥 그거에 대한 감흥이 없네. 일반화가 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너스레가 그러니까 좋게 얘기하면 넉살이 좋은 건데 나쁘게 얘기하면은 그냥 전두엽 나가버린 거죠. 예. 즐기네요. 도파민에 중독돼서 DC인사이드 남자 연예인 갤러리 같은 거나 그냥 음흉하게 씨발 모니터 불빛에 의존해서 그렇게 반딧불 마냥 하루하루 보내고 그렇게 아주 자극적인 거에 취해갖고 완전히 그냥 예 대가리가 녹아버린 거죠. 즐기는 자를 이길 순 없다라고 할 수 있죠. 씨발 나갔네? 어 나가버렸네. 강퇴당했네. 아, 강퇴당한 거예요? 제 닉네임 네. 왜 막 뭐냐? 왜 저래? 아, 콤 삶아먹기라고 닉네임 해놨어. 아, 다시 들어왔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익숙한가 혹시... 봐요, 이런 대접이? 이런 상황이? 처음 들어왔는데 콤이 계시네요? 뭐야, 이 상황이? 씨발. 콤님. 네. 아까 그 햄스터 입으로 먹기 그분이 닉네임 바꿔가지고 님 삶아 먹겠다고 이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네네 알고 있어요. 네. 코팅 자꾸 이간질을 자꾸. 콤님 근데 뭐 시켜 드세요? 저 술 먹어가지고 국밥 먹어요. 아 국밥이 어떤 국밥 드세요? 콩나물 국밥이요. 어. 밥은 몇 그릇 넣었어요? 아니 일반적으로 한 그릇 넣어요. 아 근데 국밥이. 삶아 먹겠니? 아 저는 두 그릇 넣거든요. 그러니까 님 두 그릇 넣는데 일반적으로 한 그릇을 넣는다고요? 아 왜냐면은 국밥에 배달시키면은 국이 양이 많아요. 그럼 덜면 되잖아. 왜 덜어요? 덜면 존나 맛없는데. 대화 수준 대가리가 점점 떨어지는 것 같네요. 예. 엉덩이나 고치지 못했습니다. 대화 수준을 좀 높입시다. 알파벳님. 네네. 검 다른 방 가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채팅 소리 너무 시끄럽다. 너 왜 이렇게 힙해 님? 아 죄송해요. 저 나가볼게요. 죄송합니다. 예 나가세요. 예. 좋네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뺐네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코잠트지님 저거 좀 물상식한데 바로 할게요. 저는 하든지 말든지 알바노입니다. 예. 그럼 안 할게요. 예 하든지 말든지 알바노고요. 남친구한님 방금 들어온 사람들은 어때요? 아 저분이 이제 새로 들어온 사람들 품평하고 있었나요? 네 아니요 개 쓰레기 같은 년이네. 지가 뭔데 남잔데요? 에? 아니 남자예요. 남자예요? 네. 근데 남잔데 남친을 구한다고요? 그 안 되나요? 아
아, 그럴 수 있죠. 제가 뭐 성인지 인어공... 감수성이 좀 부족했나 봅니다. 아니, 인어공주도 이제 흑어공주 되는 마당에 남자가 남친과 말려나요? 씨발 더러워 죽겠네. 어, 마이크 존나 지저분하다. 가난한 목소리 존나 나네. 개이셨구나. 방이 10명인데 너무 다들 이렇게 좀 말씀들 안 하시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빌런들이 좀 들어오겠지? 많이 들어온 것 같긴 한데요. 말이 너무 실링하네요. 반갑습니다. 아, 왜일까요? 방장님. 예. 이 방장님의 무능함이 여실히 드러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닌가 싶어요. 아니,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왜 아무 말이나. 방장님, 바다님 좀 방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예. 많이. 아니, 방장님. 예? 마음이 따뜻해지지. 어디, 어떤 부분에서 마음이 따뜻해지나요? 황석고 들어왔는데요? 예? 황석고 들어왔네요? 황석고라뇨, 황현수님한테. 말씀 좀. 말씀 좀 가려서 하시죠. 고주님. 지나치게 잘하시네. 그럼 님은 무슨 뭐 간장견이에요? 개장견이에요? 황석고라니. 맞아요. 황석고 맞지 않아요? 고주님? 황인수님이 실력으로 명현만님 이긴 거잖아요. 실력도 이겼죠. 황인수님을 옹호하세요. 근데 이 미친 이 미개한 개장견들은 황인수의 무슨 주먹에 있는 석고가 석고 친다라는 말이요. 거의 뭐 고주님. 뭐라고요? 속으로 맞으실래요, 진짜. 메카드 한자이노 친구네. 아, 왜 저래? 옹호할 수 없는 사람이. 황인수 선수가 황인수 쓴 게 거의 기정사실화가 되는데 왜 옹호하세요? 네. 그 코튼님 말도 안 되는. 코튼님 말도 안 되는 개놀리 펼치지 말고 자러 가세요. 근거가 뭐야? 그 근거가 뭐예요? 네, 저 자러 가볼게요. 황인수님 최근에 유튜브에다가 인증도 했고. 인증해서 걸렸잖아요. 감아주는 사람이 코트님, 감아주는 방법이 걔 말도 안 되는 개놀리 펼치지 마세요. 소리 끌게요 님은. 코트님 혹시 격투기 좀 아세요? 네, 뭐라고요? 격투기 좀 아시는 건가요? 예, 격겔러 네임드인데요. 아, 네임드시구나. 예. 근데 저번에 그 방송 키시고 어떤 분이랑 스파링 했는데 걔 저서지시지 않았나요? 아, 그거는 700만원 받고 제가 이렇게 져주기로 한 그 하나의 그 이벤트 매치였죠. 아, 이벤트 매치셨구나. 예. 화이트머리가 좀 있으신 분이셨군요. 그렇군요. 근데 화이트머리까지 바꿔 하시는 게. 아, 그럼요. 석고치는 걸 모를 줄 몰랐네요, 제가. 근데 저는 황인수님이 굉장히 영리하게 그 경기를 잘 임했기 때문에 준비를 잘 했기 때문에 이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근데 그건 저도 동의해요. 근데 모든 것을 이제 석고 논리로 그냥 석고 쳤다, 석고 쳤다 하면서 것도... 무조건 뭐 석고 논리로 이렇게 하는 그 개장견들이 좀 역겹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게 아니라 유튜브에 팩트가 나왔는데 왜 다른 팩트는 팩트를 주시라고요. 그 링크를 달라고. 그 근거를 달라고. 유튜브에 있다. 유튜브에 있다 얘기하는 게 예수님 있어요. 하나님 있어요. 성경이 있어요. 성경이 봐요. 성경 보세요. 그럼 뭐가 다릅니까? 제발. 그건 다르죠. 아니 개장견님아 하나 말씀드릴게요. 예. 네네. 그 황인수님이 경기 준비를 잘 하셨고요. 예. 제가 뭐 황인수님을 딱히 좋아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에요. 저는 명현만님 유튜브도 굉장히 좋아하고 실제로 뵀었기도 했고 되게 멋있다고 생각했었어요? 예예 예. 그 경기 중계 같은 거 이렇게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명현만님도 제 팬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 그 경기 자체를 보고 놓고 보면은 황인수님이 준비를 잘해왔어요. 잘했어요. 잘했다니까요. 예, 경기를 잘 치렀고 이겼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개장견들은 이게 과한 바가 까를 만든다는 걸 모르세요. 저 명현만 씨 바 아닌데요? 아니 석고가 아닙니다. 아나골절 그렇게 당할 수가 없어요. 코트님. 아니 석고였으면 심판이 이미 판결 내렸겠죠. 아니 네.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아니 유튜브에 비교 영상이 있다니까요. 아 그러면은 심판이 링크를 발견했겠죠. 아 진짜 다들 패고 싶네. 아, 진짜 아니, 자주 까고 싶네. 모든, 시발년이 저 개시. 모든 민심이나 오. 유튜브에서 이제 권선진학적인 어떤 그런 마인드로 다들 접근을 하기 때문에 황인수님 개 밉상인 거 팩트고 아니, 껄렁껄렁 거리고 비호감인 거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황인수님이 경기를 못했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비호감 안 했는데. 잘한 건 잘한 거고 그 사람이 병신인 건 병신인 거고 그런 거죠. 왜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뭐 석고 때문에 석고라는 뭐 치트키를 써서 이겼다 말이 됩니까? 아무도 그렇게 말 안 했어요. 여기. 그렇게 다들 얘기를 하셨어요. 아니 석고를 만약에 진짜 석고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고트님? 아니, 만약에 차라리... 석고 가면 어떻게? 아니 지금 그거 어떻게 나올 수가 없잖아요. 결론적으로 황인수님 존나 세요. 빠따가 좋아요. 주먹 빠따가. 내가 그럼... 이겨요. 그걸 닥쳐줘 지금 타당이 까불지 좀 마시고 예, 왜 이렇게 까불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격자랄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예, 황인수님이 준비를 잘했고 또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진짜 좀 여우처럼 영리하고 안 될 것도 저도 한마디만 약속 빠르게 잘했죠 경기를 준비도 잘했는데 황인수 선수가 비겁하다는 게 아니라 로드 FC 룰이 잘못되었다라는 걸 말씀 그것도 팩트죠 로드 FC 네. 자체 그 규율이라는 게 벤디도 한 명이 같이 가가지고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석고를 치긴 했다라는 거예요 반칙 안 쳤어요 안 쳤다고 안 쳤어요 군대에 반칙 안 쳤어요 더 뜨는 게 반칙 안 쳤어요 코트님 쳐도 되나요 아니 단수살인마처럼 자꾸 그러지 못 쳐요 못 쳐요 못 친 걸로 하죠. 아 참 이게 논란이 된다는 것 자체가 난 너무 웃긴다. 뭔가 이제서야 논란이 된 게 웃긴 거죠. 이제 격투기를 좀 아신다면 격자랄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격투기 선수들은 코웃음을 칩니다. 황인수가 잘한 거는 팩트인데 현역 격투기 선수들이 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요? 아 시끄럽다 이거 방에 또 이게 굉장히 좀 어수선하네 당신 따라온 사람들이 보통 시끄럽거든요 아니 누가 지금 뉴스 시청하고 계시거든요 그게 그 사람 아 저 형님 두 분 다 대답해야죠 여러분 뭐 샴쌍둥이가 들어왔어요 지금 이 방에? 와 참 어 이게 뭐예요? 황원만은 누구야? 황원만, 황인수는 여러 가지 논란이 연루되어 한국에 논란이 되고 있는 인물이다. 아니 코트님 네.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의무요? 질문이요 질문. 질문 네 말씀하세요. 황인수님이 이제 최근에 학폭 관련해서 이제 이슈가 소리 끌게요. 소리 끌게요. 소리 껐어요. 나는 저런 어거지 부리는 개장견들이 싫어요. 진짜로 과한 빠가 깔을 만든다. 예. 소리 다시 킬게요, 탁탁님. 논리정연하게 말씀해 보세요. 아니 저는 물어본 소리 끌게요. 듣고 싶지 않네요. 물어보기 전에 생각은 하셨나요? 생각을 하고 얘기를 좀 해주세요, 탁탁님. 다시 킬게요. 준비됐나요? 탁탁님 3, 2, 1 말해요 빨리 열어 삐졌네 삐졌어 기분 안 좋겠다 미안합니다 탁탁님 형님 네? 아니 그 위에 분이랑 닉네임 똑같이 맞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먼저 했어요 방을 이렇게 존나 산만하게 만드는 사람들을 왜 가만히 냅두시죠 방장님은? 아, 너나 잘하세요. 근데 이번 건. 아, 알겠습니다. 예. 네. 방 관리 못한다 이러고 있어. 아, 방 관리 잘하고 계세요? 오디오 비니까 괜히 그러지 마세요. 오디오가 비고 방의 전체적인 그 주체는 방장님이 좀 이끌어 가셔야죠. 근데 그거는 제가 이 말 싫어하긴 하는데 알아서 할게요. 하지 마세요 그러면. 탁탁님 재밌었다. 탁탁님 좋았다 방금. 탁탁님 네. 한번 까이더니 이제 거미 되셨네요. 즉 상대방이 나보다 강하고 나면서 기어 들어가시는 모습이 잘 어울리네요. 아 근데 진짜 그 석고 논란 정확한 그 저 동영상 하나만 줘보시면은 제가 볼게요. 탁탁님. 어 저기 뭐야 형님이 두 명이네. 형님 중에 한 명이 여성분이시거든요 방장님. 아 저분 아까 봤던 분이네. 기억이 나. 아 좀 안 좀 형님 중에 한 분이 여성분이신데. 형님 중에 한 분 여성분 중이
여성분이 아까 좀 안 좋은 말씀 하셔서 잘 기억이 나네요. 어휘력이 얼마나 딸리면 여성분 중이라는 말을 쓰세요? 아니 좀 아까 아니 왜냐면은 아까 좀 안 좋은 말씀 하셔가지고 이게 아니 형님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자꾸 뭐라는 거야? 이게 약간 엇갈리네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왜냐면은 아까 치료 한번 더 해드려요? 아까 거울 치료 한번 사악하시니까 나가시던데. 와 심하네. 다시 들어. 약발이 아니, 벌써 떨어졌네. 아 저희 탁탁탁탁 님께서 같이 보셨거든요. 아 맞네. 형님 저분 지금 말씀하신 분 지금 말씀하신 형님. 저분이 아까 딴 분에서 저 말씀하신 여성분이 형님이 아 성지퍼 패드리퍼 그려가지고 내가 언제 아 말 존나 재미없게 하셨네. 아 탁탁님도 봤어. 탁탁님도 아드레스 좀 그때 너무 아 이건 아니다. 아 이 아니 좀 아까 아이 그 저기 뭐 조현병이에요? 저기 지금 여성분이 형님도 지금 선생님 말을 논리정연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메시지만 담아가지고 간략하게 얘기를 해야죠. 뭐라는 거야 아까부터. 할게요. 자 어떻게 했냐면은 아까 끌게요. 방사님 안 들을 거야. 네. 쪽 찍어왔네요. 쪽지 내용이 저 내용인가요? 네. 아 분위기가 안 좋을 때 제가 열혈펜을 강퇴했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계속 방송 방해하네. 블랙 해야겠다. 자 오늘부터 웨이비 바다는 방송에서 블랙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코트님. 예 방송 분위기는 저 그 웨이브 바다라는 분 있잖아요. 왜 자꾸 아니 열혈이면 열혈이지 왜 방송 분위기를 방해해놓고 나서 방송 콘텐츠 진행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해결을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계속 지금 본인 아닌 척 하면서 지금 저러고 있네. 아니 저 바다라는 분이 좀 사업하시는 분인데 통 쓰고 좀 갑질하는 사람이에요. 관종이에요 관종. 아 아는 분이에요? 저는 네. 아니고 닥쳐주세요 좀. 유명하죠. 아무튼 네 좀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근데 탁탁님 아는 척하지 말아주세요. 이 방도 뭔가 자꾸 좀 산만하네요. 네, 선혜 씨랑 탁탁 씨 살짝 내려야 될 것 같긴 해요. 님 배가 더 산만해요. 형님, 제가 나가는 게 싫어서 그렇게 무리수 던지신 거 알겠지만, 예. 하지만 전 나갈 겁니다. 아니 바다 이상한 놈이네. 저 왜 그 강퇴당해 놓고 그거 갖다가 지금 아니 전후 상황도 모르고 맨 마지막쯤에 들어와가지고 뭐 예민하네 뭐네 그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뭐야 싶어가지고 내가 강퇴를 했어. 근데 지금 약발방에서도 계속 자기 아닌 척하면서 그 권리를 자꾸 내세우네. 존나 이해 안 가네. 지 아닌 척하면서 지금 계속 방송 방해하려고 그러네. 열받았나? 열흘까지 달고 그랬는데 이렇게 하니까 눈치껏 행동을 해야지. 나 바다 볼래 갈래. 이상한 새끼네. 필요 없어. 그러면 안 되지. 거기서 줘서 그게 너라서 가끔 내 얼굴도 말리기도 미안하다. 노래방 마이크를 뺏어버렸네. 너를 따라서 시간은 흐르고 멈춰 물끄러미 너를 들여다보고네.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알 수 없어서 너의 모든 순간 해. 장비빨 아니에요? 너의 모든 순간 하라고.
그게 나였으면 좋겠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차올라. 야, 근데 나로! 했다고! 빨리 하라고! 아, 방관리 좀. 빨리빨리 할 테니까, 아. 커트 할 테니까는, 예, 예. 걱정하지 마세요, 예. 당구가 빨리 해. 아, 이 개새끼 귀신 부르냐? 야, 귀신 부르냐? 그건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조금 더 자신있게 하자. 너의 모든 순간. 아, 나오라. 너의 아, 모든 순간. 아니, 정말, 아, 진짜 모든 순간 빼고 싶네였으면 좋겠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차올라 나는. 근데 왜 이렇게 얘는 엿가락 늘어지듯이 부르냐? 코트 고질병이야. 아, 근데 고질병. 아니, 고질병은 아닌 것 같고 지금 길을 잡아가는 거야. 이게 코트 이 친구가 지금 길을 잡아가는 거지. 처음 부를 땐 이렇게 부를 수밖에 없어. 이 씨발 새끼들아, 뭘 알아? 아니 근데 이게 살쪄서 쳐진다. 아, 미안하다. 뭐래 알려준다고 들어왔는데. 아, 니한테 욕한 거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자. 아니. 야, 그렇게 리드미컬하게 노래를 못하면 안 된다니까. 이 잘해? 아, 내 코트 짭이야? 뭐야? 뒤인 거 같은데요? 아, 내 노래 너무 늘어진다. 거기 있어줘서 그게 너라서 가끔 내 어깨에 가만히 기대 주어서. 야, 방정아. 나는 있잖아. 정말 빈틈없이 행복. 네모야 좀 닥쳐 씨발려나. 아니 근데 김장이들어 겁나 못 부르는데 내 귀가 막히는가. 자 방정아. 저 코트 들어왔다 코트. 아 중해봐. 들여다보고 내 너를 보는 게 나에게는 사랑이니까. 너의 모든 순간 그게 나였으면 좋겠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차올라 나는 온통 너로. 박수. 아... 와, 근데 코트님 노래 실력 많이 좋아졌다. 멋지다 할매야. 코트! 할매야, 네가 뭔데 평가질이야. 그니까 이 18년이 네가 뭐를 잘한다고 개새끼가 저... 아! 아, 저는 평가원입니다. 평가원이야? 할매! 왜 여기서 평가원을 왜 공무원이세요? 아, 저기 죄송한데... 아니, 너 공무원이시냐고요? 아, 공무원 아니고요. 이제는 그만뒀는데. 공무원 아니면 내려가 계세요, 씨발놈아. 씨... 평가질이야. 평가원에서 왔다 그러니까 공무원인 줄 알고 개쫄았네, 씨발. 단속 나온 줄 알고. 그대 떠나가는 그 순간도 나를 걱정했었나요? 무엇도 해줄 수 없는 내 마음 앞에서 가사를 올려주고 좀 하자. 나를 떠난 그 순간도 아니, 가사를 좀 올려주고 하시죠. 너무 좋네. 재밌네. 노래라는 거 정말 좋구만. 아니 야 성시경 노래 오늘 병신 새끼야. 오늘 성시경 노래 닥쳐 병신 새끼야. 자 성시경 노래 닥쳐 이 개새끼야. 싸가지 없는 새끼. 노래라는 게 새끼가 재밌네. 재밌네. 재밌어. 야 노래 한번 불러봐. 야야 내게 오는 길 한번 해보자. 내게 오는 길. 내게 오는 길. 자 이제 가르쳐보자. 오는 길. 노래 안 할 새끼들은 닥쳐라. 야 내게 오는 길 한번 하자. 내 성격 까먹었나 보네. 가사 띄워라. 기다려봐. 야 내게 오는 길 간다. 내게 오는 길 가사 바로 나오지. 지금 곁에서 딴 생각에 잠겨. 이거야? 지랄한다. 빨리 해. 가사 올렸어. 사랑한다는 그 말. 아니 내 가사 올렸잖아. 씨. 처음부터 누가 놓지. 이제 어떠
어떻게 내 맘 표현해야 하나. 모든 것이 변해가도 이 맘으로 그댈 사랑할게요. 아니, 나는 진짜 이렇게 잘 부르네. 무슨, 아, 나는 무슨 생각 드냐면은 개새끼. 얘는 무슨 성가대인가? 씨발 엿가랑 늘어질 수도 있고 늘어지지. 약간 이런 느낌이 자꾸 들어가지고 좀 아쉽네. 이 음색은 좋은데 씨발 왜 노래를 자꾸 왜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불러? 테크닉이 부족해 저 새끼. 어 테크닉이 조금. 아니 그러니까 아니, 너무 자기가 한번 불러봐. 부르고 싶은 대로 가는 거야. 너도 한번 불러봐 개새끼. 처음부터 내가 그래서 불러보란 거야. 클라이막스 사비 보면 차 부르지 말고. 네 부르라고. 음색 좋은 건 알겠으니까 음색 자랑을 하잖아 자꾸. 그러니까 테크닉 자랑을 하라고 씨발. 테크닉 자랑을 음색 자랑하지 말고 테크닉을 자랑을 해줘야 씨발 거기서 진짜로 아 이거 느낌 있네 이거 이게 어 이게 보컬이네 이게 여기서 이렇게 평가가 되는 거지. 음색은 누가 못해. 음색은 조금 다 각자마다 색깔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트레이닝 하면은 그냥 음색은 다 아름답게 낼 수 있어요. 흉내 낼 수 있고. 해봐. 이 새끼 해봐, 누가 별풍 아, 주는 것도 그래, 아닌데 좀... 존나 신나가지고 텐션 개높네. 개병신 같은 새끼. 아 아쉬워서 그런 거 아니야. 음색이 네가 뭔데 씨발... 아쉽고 말고가 있어. 개병신아. 내가 이런 얘기도 안 해. 음색은 좋은데 씨발 병신같이 하니까 내가 개병신 하는 거 아니야. 아쉬운 거는 네 인생이 아쉬운 거야. 씨발. 야 잠깐 풀루야. 어, 진짜 자꾸. 아쉬운 건 네가 아, 네 인생이 아쉬운 거고. 아 풀루야 잠깐 내려가 있어. 그 목소리 톤 그렇게 막 높여가면서 그 어. 별 내용 같지도 않은 걸로 그렇게 소리 지르고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좀 놀랍다. 좀 정신적으로 이상한 새끼 같아. 학포가 인성이 뜻 인성이 이상하게 어. 폭력 그만 폭력. 아 얘 좀 이상한 애네. 너 지금 성인 아니, ADHD 아, 뭐 이런 거냐? 어떡 아 저 풀 처음. 아 이 새끼 저 성인 ADHD 이런 거네 이 새끼 이거. 아 자 그만하시고요. 아, 많이 좀 저 좀 네. 얘가 좀 이상하네. 어. 너 지금 어디 아프니? 아니 코트야 아니 방장님 가라앉혀 가라앉히고 얘기해 코트야 노래 좀 해. 아 그래 그 비난 어. 괜찮고 다 뭐 다 비판 어. 좋아 근데 아 그래 나도 조금만, 좋아 조금만 가라앉혀 알았어 알았어 어, 막 아니 너무, 그만해 너무 왜 이렇게 진지 왜 이 형이 이 새끼 이상한 새끼네 이거 아, 야 A형이 A형 A형이야 왜 이래 지 노래 이 새끼 너무 흥분한다 A형이야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진지해 이거 노래 지적해서 그래 노래 지적 아 그런가? 아 얘 좀 그런 거 있구나 아 흥분해도 아, 미안하다 그래, 미안하다 미안하다 짓거려 노래 좀 해주세요 방장님 삐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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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삐었어 삐었어 방장님 노래 좀 해주세요 노래 좀 야 팔달구야 네 니 좋아하는 노래 뭐냐 니가 좋아하는 노래 아니 그니까 아까부터 저기 노래 가르쳐준다 해놓고 안 가르쳐주고 까기만 하는데 좀 해주세요 아 사실 우리가 새벽 1시부터 해가지고 사실 좀 텐션이 좀 떨어진 상태인데 니만 높아 텐션이랑 텐션. 노래랑은 상관없잖아요 텐션은 니만 높고요 자 텐션 저도 올릴게요 예 호이 그리고 야 이 방 비밀번호 왜 그렇게 쉽냐? 내가 비밀번호 좀 까야겠는데? 아, 방장이 방관리 족같이 한다 정말 텐션에 올려봐요 이래서 누가 노래를 하겠냐 이 방에서 방장같이 이렇게 우악스러운 새끼가 방장을 잡으면 이렇게 방이 중구난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야 아 또 시발 예. 뭐 하나 걸려들었다고 존나 그냥 물어뜯네 그냥 진짜 좀 가라앉히고 노래 좀 듣고 좀, 듣고 좀 그렇게 해야지 뭐 난 보여주세요 음악방이야 뭐 욕방이야 뭐 술방이야 뭐야 이거 자꾸 시키지만 말고 좀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아니 방장은 노래하는 새끼는 아니고 뭐 대도 않는 새끼야 그냥 저 노래 평가한답시고 이렇게 방장 잡아가지고 족골값 떠는 거니까 그런 줄 알고 네. 이 방에 노래할 사람 나밖에 없어 어. 음색만 좋아 음색만 음색으로 음색, 그냥 한마디로 음색만 약간, 좋지 않은 게 뭔지 보여주세요 다른 거 하면 없어 진짜로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아 야, 근데 진짜 새벽에 시발 갈 방이 너무 없다 이게 뭐냐 야, 달구야 너가 한번 보여줘 자 아까 했잖아요 한번 보여줘 너가 아니 씨발 아니 야 달구야 느낌표가 느낌표 한번 불러봐봐 느낌표 자꾸 시키기만 해요 좀 해주지 그래 니가 뭔데 자꾸 시켜 처음이야 이거는 아니 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되나요? 아 이 새끼 사람 가르쳐 준다고 했어 강제가 가르쳐 준다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니가 노래를 가르치는 거야 아니면은 니가 그냥 심심하니까 잠도 안 오고 그러니까 사람들 잡아다가 어? 그 병신 취급하고 막 이러면서 그냥 니 그 양분 삼는 거야 뭐야
광장아. 아 진짜. 어? 잠이 상상력, 안 오면은 자. 아니 상상력이, 아니, 상상력이. 상상력이 풍부해. 아니라 네가 노래 가르쳐 준다 그랬거든. 아니 합리적인 건데, 의심이긴 했어. 아니야 아니야 이게 인정해줄게. 합리적인 의심이긴 했는데 코트님이. 아 이 새끼 에너지 번지수를 잘못 짚으셨네. 이 새끼 에이. 에너지 넘치는 거 존나 역겹네. 당신이 너무 웃겨가지고. 아니 너 뭐 별풍선 봤냐? 나 방송 실제로 하는 나보다도 더 텐션이 더 높아. 아니 왜 이렇게 재능 기부를 자꾸 스스로 하려고 해. 어? 일곱 명 남짓 당해서. 아 정들겠어. 그만 웃겨. 아 씨발 정들겠네. 아니 근데 나 진짜 아니, 아이가 아니, 아이가 나 하나 딱 얘기할게. 노래, 아니 나 방장아. 그래. 방장아 딱 나도 얘기할게. 아, 어, 노래 지금 다 좋고 아, 다 좋아. 어, 다 좋은데 어, 어. 높은 확률로 너는 내가 봤을 때 저 성인 ADHD야. 아, 진짜. 아 진짜 이거 팩트야. 아닌 거 같지? 너 알바 같은 거 해도 너 바로 잘리지. 아, 딱 진짜? 보여 네 인생이. 너 저기 뭐야 그 신경정신과 같은 데 가갖고 자낙스 같은 거 좀 처방받고 해라. 막 흥분하고 이런 조기 흥분하는 게 좀 약간 좀 무섭다 얘가. 아니 내가 봤을 때 근데 코트 진짜 A형인 것 같아. 아니 노래 지정하고 상관없다니까. 아니, 나 괜찮아. 아니 그런 말 하는 게 더 슬퍼. 아 그래 아까 어떻게 받아들이건 너는 내가 봤을 때는 무조건 성인 ADHD 확정이야 확정. 너는 A형. 높은 확률이야. 나는 ADHD. 이제... 나는 ADHD. 너는 A. 오케이? 아 너는 A야. 딱 보니까 지금 느낌이 그래. 왜 이렇게 진지해? 아니, 왜 이렇게, 아니, 그걸 왜 이렇게 진지해? 아니야, 아,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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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 미안해. 아, 음색은 근데 진짜 좋아. 어, 이건 이거 진심이야. 테크닉. 어, 테크닉이 좀 병신 같아서 그렇지. 음색은 좋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지 테크닉을 보여줄 수 있는지를 그. 아니 테크닉이란 거는 지금 네. 말을 해준다고 해서 알아들을 수 있는 영역대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 이거는 진짜 몽둥이 들고 존나 좁혀가면서 해야 돼. 알려주는 게 아니라 말하는 거잖아요. 아니 알려주는 게 아니야. 이 방은 방장에 그냥 먹잇감 되는 방이야. 어, 방장 그 양분 채우는 방이야. 이 새끼 방금 일어나가지고 활동 개쩔거든. 아니 야야야야야. 이 새끼 야, 아직 지금... 자위 안 했네. 야야야. 이 새끼 아니야. 아직 물 안 뺐네. 야 어떤 새끼가 쪽지만 했는데 코트 제이시라는 말. 아프리카 설 몇이냐 물어보는 거. 야, 너 아프리카 서열 몇이냐? 아니, 진짜 시청자가 궁금해하는 것 같아서 내가 질문 대신 해주는 거야. 광장이 사랑 못 받고 자라서 그래, 여러분들. 어. 좀 얘들 미친 것 같지? 나 이러니까. 아니, 아니, 근데 그 저기 애들이... 자꾸 좀 흐리지 마시고 그래. 이거 노래를 좀 이렇게 좀 가르쳐 줘보세요. 좀 배우러 왔는데. 아 새끼는 계속 노래 가르쳐 달라치더라고. 아니 방직 아이 씨발로 아 나 웃겨 죽겠네 진짜. 아 그래서 야 근데 야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서열 같은 거는 아니, 저한테 진짜, 물어보지 마시고 진짜 약발방이다 이게. 아 저기 아니 저기 와 아니 둘이서 뭐였더라? 둘이서 죽이 잘 맞네. 정경규 그 아프리카 방송 BJ 별풍선 그 알아보는 거 있던데 사이트 있던데 거기 가서 검색하세요. 코트님 검색하면 다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유아인이세요. 네. 뭐야, 왜 둘이서. 그니까, 그 좀 이상해 보이는지 모르나 봐, 둘이. 지금 아, 방송 보는 시청자들도 소름돋아 하는데 지들끼리 재밌다고 저러는 거 봐봐. 맞잖아. 성인 ADHD라니까. 아니, 이거 자꾸 뭐 쪽지를 보내는데 코트 여친 이름 뭐. 새끼 뭐지. 아니, 안 할 거예요. 선수님 안 할 거라고요. 안 할 거라고요. 불쌍하다 애들. 그럴 필요가 없다. 자 노래하자. 야 노래하자. 나 그거 노래하고 싶었어.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노래 한번 보여주세요. 아 지금 괜찮은 방이 없네. 어, 성대모사 연습방? 여기 한번 가보자. 근데 마이크 바꿔야지. 아 방장님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안 똑같은데요. 방장님 마스님 마이크 좀 줄이세요. 아 알아서 할게요. 어, 자 일단 제가 얘기를 하는 거지. 제가 연습하던 거 일단 해볼게요. 아, 방장님 죄송한데 아 마루스님 시원하. 아, 마이크 끄라니까요. 예. 아 마루스님 잠깐 내릴게요. 강퇴를 하든가. 예. 네. 예. 일단은 제가 연습하던 거 마저 할 건데 그 무슨 저희 좀 나가주세요. 방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아 제 방
연습하던 게 있었는데. 방장님도 마이크 조금만 떼고 얘기해 주세요. 치찰은 엄청 심해요. 아, 네, 죄송합니다. 네. 들어볼게요. 네. 뭐 무슨 성대모사인데요? 그 금니빨 빼고 모조리 싹 다 씹어 먹어주지라는 대사인데요. 원빈님이요? 아, 네, 원빈 맞습니다. 아니야. 엄마 식상에 재미 뒤지어. 어, 아, 근데 씨. 한번 해볼게요. 아니 하지 마세요. 금니빨 빼고 모조리 싹 다 씹어 먹어주지. 뭐야 나. 아, 내 귀야. 저도 한번. 어, 한번 해보시겠어요? 오늘 전체적으로 조금 상태들이 좀 안.